네,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요즘 뭐 환경 이슈가 워낙 부각을 받고 있고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기후 위기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 그리드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력 관련된, 그러니까 정말 이 전력량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좀 이렇게 비효율적이었던 거를 효율성 있게 바꾸느냐. 왜냐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맞아요. 거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그 전력을 생산을 하면 15% 정도는 그냥 비효율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보관도 안 되고 그냥 과다하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쓰는 것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하면 시기가 조금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치 중에 온열 환자도 뭐 작년 대비하면 한 두 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폭염,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력량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너무 덥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이제 실내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이제 저희가 전력 예비율이랑 예비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0% 이하를 떨어진 적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라는 건 7, 8월이 되면 뭐 정말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거의 7, 8월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전력 수급 경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한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장에서도 조금 쓰는 거 시간 제한도 들어가고 줄여야 되고요. 가정이나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옛날 저희 생각해 보시면 땀 삐질삐질 다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 그리드 쪽은 지금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인 것 같긴 해요.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기후 위기를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우선적인 과제로 지금 얘기가 맞습니다.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현재 흐름들을 좀 주가들도 보겠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은 지금 어떨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사실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고 하면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광명전기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일진전기도 있어요. 오늘장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명전기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PNC테크가 실질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 주가보다는 광명전기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이제 흐름 자체가 왜 그러냐면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차단기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실적이 나오는 회사에서 플러스 알파가 찍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네옴시티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우디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먼저 가장 먼저 반응을 했죠.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터널 공사를 수주하면서 조금 먼저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네옴 에너지 관련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잡은 게 있어요. 탄소 제로, 태양광, 풍력, 녹색 수소, 마지막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저희가 뭐 지금 흐름 자체는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테마성이라는 게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공장 증설이나 뭐 이런 것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은 전력 공급에 대한 이슈들은 충분히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것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전력 기기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전력난 환경 위기 여러 가지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좀 풀어주시면서 관련 종목까지도 네옴시티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선호주로 본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요 정도 얘기했으면 원래 광명 전기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빠져 있는 LX 일렉트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광명전기랑 일진전기를 비교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지금 굉장한 매출이 나오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전력기기 관련된 것들에서 어느 정도 매출은 나와줘야 돼요. 근데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주 잔고가 매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바탕으로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은 이거예요. 해외 셀 업체들이 해외 배터리 공장들 꾸준하게 증설을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류하겠다, 재검토해보겠다라고 한 거지 취소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발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태양광 관련해서 사실 적자 폭이 좀 컸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수주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효율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예.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로 신재생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로스분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은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이 조금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가장 큰 게 사실은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치고 빠지는 종목들도 너무 많은데 6월 달에 단 3일을 제외하고 예. 나머지 모든 기간은 기관이 순 매수했습니다. 그러게 대단하네요. 지금 12거래일 네. 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까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LS 그룹 자체에서도 사실은 조금 많이 밀고 있거든요. 예. 뭐 미래 사업에 5년간 10조 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LX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초고압 직류 송전. 직류 송전을 해야지 로스율이 조금 사라지고요. 예. 수소 사업 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기대가 조금 많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옴시티 관련으로도 또 묶일 수도 있다.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네. 결국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를 좀 가져가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네요. 오늘 2.4% 거의 2.6% 낙폭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우상향 하다가 좀 네. 약간의 조정 중인 것으로 보여요. 네. 예,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저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예.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흐름 자체가 항상 예. 바로 전에 그 상단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데들을 보시면 대부분 주가 흐름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들은 혼자서 조용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추세 예.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지니가는 저는 지금 5만 5천 원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오르락 내리락은 한두 번 정도 반복을 할 거는 같지만 꾸준하게 보셔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고 다만 바로 전에가 한 5만 원대가 하단이었거든요. 예. 5만 원대 찍고 반등을 했는데 거기를 뚫고 내려가면 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손절 라인은 5만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서 다시 뚫고 올라올 때를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6만 5천 원, 매수 시점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 장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